한국치매예방강사협회 대표강사 장두식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그내 몸을 살리는 건강상식 100가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 마지막 시간으로 치매, 알츠하이머병은 예방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주제로 같이 이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관한 것이다. 치매는 그 인지증인데 각각 동맥경화증과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후자가 알츠하이머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다. 알츠하이머병은 그 뇌에 베타아미로이드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얼룩처럼 계속 생기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 병이다. 유전성인 것이 5에서 한10% 정도 된다고 하고, 그 이외에는 전혀 그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는 병입니다. 여기서는 이 병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, 미국에는 생활습관과 또 치매의 관계를 한 1년에 걸쳐서 조사한 몇몇 연구가 발표가 된 적이 있다. 첫 번째, 식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2,258명의 고령자를 평균 7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다. 이 조사에서는 식품을 7가지 품목으로 나누고 그 섭취량과 알츠하이머병의 그 발병률을 비교하였는데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일, 야채, 콩, 콩류, 또 시리얼, 시리얼은 그 곡물이죠. 그 어류, 생선 등의 다섯 품목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또 육류와 유제품의 두개 품목은 적게 먹는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.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또 높을수록 또 알코올은 적당한 양을 매일 마신 사람이 역시 발병률이 더 이렇게 낮았다. 균형 잡힌 영양 섭취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그 발병을 최대 한 40%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이다 둘째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행해졌는데 일주 일주당 4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88%나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은 생활 습관 병이었던 것이다. 그래서, 그 고기, 뭐 소고기, 돼지고기, 어떤 그런 그 육류보다는 에 생선을 좀 많이 먹고 또 야채, 과일, 곡물류 위주로 또 식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치매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 병은 또 예방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, 치매의 메커니즘으로는 그 동맥 경화증에 그 의한 것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이 있지만, 그 뇌의 이축이라든지, 그 노인, 반, 이런 부분에서는 또 건망증, 억울 불안한 것이라든지, 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라든지, 그 행동의 그 변화가 이상이 있을 때, 그 인격이 또 변화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매로 발전이 되는데 그발 치매로 발전되기 이전 과정이 바로 경도 인지 장애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또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으로 또이 치매라는 것을 또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에 나이를 이제 들어갈수록 에 식단도 그 나폴리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까 그 열거한 그뭐 야채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국물로 위주로 또 식사를 해야 하고 해야 되겠고 뭐 가볍게 무슨 뭐 포도주 와인 같은 거를 뭐한잔 정도 마시는 거는 또 괜찮다고 또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. 운동을 어~ 뭐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세 번이나 네 번씩 걷기 운동 뭐 누구든지 할수 있는 운동이죠. 그런 가벼운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또 치매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꼭 이런 부분은 또 실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